다음은 이제 약물 치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음식으로는 조절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언제까지 약 드시러 약 먹어야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약 끊을 수 있냐? 자, 신장기는 괜찮아. 이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통풍 수치가 뭐 7.5, 8.5 얼마 막 그러는데 내가 체력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해서 6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 그런 분들은 약 안 드셔도 돼요. 신장 기능도 괜찮고 그러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평생 약 안 드시고 식생활 개선, 운동, 체중 조절 등으로 조절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밤에 술 먹어야 되고 술자리 내 스스로도 좋아하고 치맥 좋아하고 그러면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런 분들은 약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길게 생겨요. 길게. 그래서 그 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약이 있는지, 부작용은 뭔지. 짠, 약. 급성 통풍 발작 치료제가 아니라 급성 통풍 발작 통증 치료제네요. 통증 치료제. 급성 통풍 발작은 어쨌든 그 요산 결정 등에 의해서 막 찌르는 거지. 그러니까 수천 개의 바늘이 막 찌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절 주위를. 그때는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면 갑자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더 통증이 악화된다고 그랬죠. 갑작스러운 요산 수치의 변화는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더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성 통풍 발작이 있는 상태에는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급성 통풍 발작에 통증 치료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급성 통증 발작 때 혈중 요산 수치를 먼저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급성 염증 반응에 의한 통증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때 쓰는 약이 전통적으로 콜치신, 콜킨이라고 하거든. 콜킨. 여기 보면 콜킨. 자, 그리고 소염 진통제, 엔사이드스, 엔세이드, 넌 S 스테로이달, A 안티, I 인플라메이토리, D 드러그, S 스 B 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항염제 약. B 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이걸 이제 NSAID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염 진통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치신은 콜킨이라는 약과 함께 되게 이제 NSAID를 같이 써서 급성기 통풍 발작 통증을 조절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갖다가 발작이 너무 심하면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는 이런 이 상품명이 소로드인데 이게 스테로이드예요. 5mg짜리 하나래. 이거를 두 알 먹기도 하고 두 알씩 하루에 두 번 먹기도 하고 두 알씩 하루에 세 번 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조절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콜치신도 콜킨도 하루에 뭐 여섯 알까지도 먹기도 하고 아파 죽겠는데 조절해야지 빨리. 그래서 막 처음에 막 때려 붓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관절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직접 놓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용감하신 분이고 만약에 감염이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경험이 많으신 정형외과 선생님이나 류마티즘 외과 선생님들은 딱 봤을 때 이거는 절대 감염이 아니고 통풍이 맞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넣기도 합니다. 되게 용기가 필요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약으로 통증을 먼저 잡는 겁니다. 통증을. 그래서 급성 통풍 발작 통증 치료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소염 진통제, 콜킨, 콜치신, 스테로이드, 소론도라는 상품명인데 이게 제일 흔히 그런 다음에 통증이 조절이 됐어. 통증이 조절됐네. 그러면 우리가 혈중의 요산 수치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낮춰야 돼요. 꾸준히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체중 조절, 운동, 뭐 그런 걸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약물 치료가 낮추는데 좀 더 빨리 낮춘다고 했죠. 그때 자이로가 있네요. 페브릭이 있고, 이건 상품명이에요. 자이로는 알로피노린이라는
성분의 상품명이고, 페브릭은 페북스테트라는 성분명의 약품명 중에 하나예요. 상품명. 이 페브릭이라는 게 SK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요거 말고 다른 여러 종류의 페북스테트 약품명이 있어요. 자, 요 두 개가 가장 흔히 쓰이는 이 알로피르놀 계열 그리고 페북스테트 계열, 이 두 개가 급성 통풍 발작 통증 치료 후 체내의 통풍 수치, 즉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자, 슬라이드가 하나가 더 있네요. 급성 통풍 발작 통증 치료제, 자 볼까요? 다시 한번. 맞는데? 아까도 이런, 네, 그러네요. NSAID랑 콜치신이랑 소론들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산인데 고요산 혈증은 요산 생성 배설의 이제 균형점이 요산 배설의 능률이 떨어져서 우리 몸에서 요산이 조금 더 남들보다 많이 농도가 높은 것을 이제 고요산 혈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통풍 증상은 일부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사장애, 즉 대사장애를 동반한 퓨린의 과다 흡수와 요산의 과다 생성이 원인이에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조절한 후에 이거와 이거와 이거 등을 단독 또는 복합요법으로 사용해서 통증을 조절을 한다면은 요산을 합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약을 써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알로피리돌, 자이롤릭, 페북소스테트, 페브릭 이런 약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슬라이드와 이 슬라이드의 중간이네요. 자, 그래서 이 약을 쓰고 나서 이제 이 약으로 넘어갈 겁니다. 알로피리돌과 페북소스테트의 짜잔, 넘어갔어요. 자, 이제는 통증이 이제 없어. 급성 통풍 발작이 이제 조절이 됐어. 이제 낮춰야 돼. 그때 제일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쓴 약이 이 알로피르놀이라는 약입니다. 요산 합성 생성을 억제하는 제제예요. 약이에요. 여기서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이 한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 근데 나머지 종류는 잘 쓰지도 않고 독성이 심해서 저거 같은 경우도 써본 적도 없고 쓰지도 않아요. 거의 90% 이상이 요산 합성 억제제를 쓰고, 일부 환자분들, 심각한 환자분들, 신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에서는 요산 배설 촉진제를 같이 쓰게 돼요. 얘만 단독으로 썼을 때 괜찮은데, 얘만 단독으로 썼을 때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도 얘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심각한 환자들 빼놓고. 자, 자이롤리 이 약을 쓰는데,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서서히 증량해서 서서히 줄이는 겁니다. 스테로이드처럼 하루에 한 알 썼다가 며칠 뒤에 이제 두 알로 늘리고, 하루에 한 알 썼다가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늘렸다가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늘려서 쭉 쓰다가 너무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두 알로 줄이고, 그래서 적정량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운동, 체중 조절, 다이어트 뭐 해가지고서나 잘 조절되면, 약을 줄여도 잘 조절되면 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약이 이 알로피르놀이라는 약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이롤릭이라는 상품명을 쓰여요. 그런데 이게 한번 생기면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스티브 존슨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궁금하시면 구글에 스티브 존슨 증후군 찾아보세요. 알로피르놀, 자이롤릭, 스티브 존슨 증후군. 그러면 피부병인데 되게 좀 심각해, 사진 올라오면 이제 되게 좀 무섭게 피부병 사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10만 명당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인구입니까? 웬만한 군 단위 인구 전체가 10만 명이 안 되는데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것도 우리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이 10만 명 되나요? 한 7만 명 되나요? 또 엄청 많은 인구죠. 그중 평균 한 명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게 생기면 보면 치명적일 수 있는 피부 점막 질환에서 사망률이 1에서 5% 정도 돼요. 이게 같은 질환인데 우리 체포 면적의 10%인가 20% 이내만 침범하면 스티븐 존스 증후군이고 이게 20%인가 이상 50%까지 이렇게 막 침범을 하면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이름이 있어요. 좀 더 독한 피부 질환 이름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이제 사망률이 20% 50%도 올라가요. 이거는 이제 1%에서 5%인데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이롤릭을 처방을 할 때 이걸 설명을 되게 이제 합니다. 스티브 존스 증후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라고. 근데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수능도 좋게 환자분들도 잘 받아들이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 처음에 수능 한 알 먹고 두 알 먹고 세 알 먹고 해서 쭉 먹어보는데 야채 부작용 이런 게 안 생기면 그러면 이렇게 큰 문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쭉 쓰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약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알러지 반응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거 안 드시려고 하고 운동 식이요법으로만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성공하는 분도 계시고 실패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일반인들도 이렇게 생길 수 있지만 악성 종양, 바이러스 질환, 결합조직 질환, 환기식 등에서도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약간의 사실은 두려움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약 먹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이 환자를 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설명도 드리기도 하지만 그냥 편안하게 처방을 합니다. 사실. 다만 이제 한 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 알까지 서서히 늘리고 뭐 더 드실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약입니다. 알러필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여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짜잔 그런 문제를 없앤 약입니다. 스티븐 존슨 이런 약도 문제도 없애고 알로프릴보다 확 줄일 수 있어요. 효과가 처음에는 이게 조금 알로프릴보다 비싸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1차 약제로 보험이 안 됐어요. 처음에는 1차 약제로 알로프릴을 쓰다가 그걸로 수치가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보험으로 쓸 수 있게끔 해놓은 약이 이 페북스스테트입니다. 페북스스테트 성분이 틀린 기전이 틀린 요산합성 생성 억제제예요. 같은 어쨌든 요산합성 생성 억제제 결합입니다. 산틴 옥시다제 이니미드. 이 산틴 옥시다제가 퓨린이라는 성분을 요산 유릭 애시드라는 요산으로 바꾸는 건데 바꾸는 중간에 효소 촉매제인데 이걸 이제 못하게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퓨린이 요산으로 전환이 안 되니까 요산 수치가 낮아지는 거죠. 그런 효과를 보는 게 페북스 스테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로프리돌만처럼 발생률은 낮지만 스티브 존슨은 안 생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 각광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저도 알로피돌도 쓰지만 페북스 스테트를 좀 써요. 왜? 이게 처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약제가 아니었거든요. 알로프리돌을 쓴 다음에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 효과가 없을 때만 써야 보험이 됐고 안 그러면 비보험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알로프릴하고 상관없이 페북스스테트도 알로프릴처럼 보험을 적용해서 약제를 쓸 수 있게. 왜냐하면 어쨌든 좋든 싫든 스티브 존스 증후군이라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래서 이것도 수년간 썼어요. 보면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페브릭 처음에 앞에서 봤던 페브릭 이게 제일 처음 나왔던 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요? 이건 뭐라 하나? 페솔린 40, 페솔린 80, 페솔린 40, 페솔린 80, 유소릭 80, 유소릭 40, 유로릭 40, 펙소스타. 이게 이제 40ml짜리가 회사 보면 40ml짜리랑 80ml짜리, 40ml짜리, 80ml짜리, 40ml짜리, 40ml짜리, 80ml짜리, 이거 40ml짜리. 40% 이렇게 용량이 두 개의 용량이 있어요. 같은 약인데 버전이 두 개인 거죠. 그래서 40ml짜리 쓰다가 잘 조절을 되면 40ml, 40ml 쓰다가 잘 조절이 안 되면 80ml까지 용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같은 성분의 복제약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요즘은 사실은 알로페놀보다 이런 페프로스테틱 계열의 약을 조금 더 많이 처방을 하는 경향입니다. 다만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최근에 생겼어요. 뭐냐면 심혈관계에 안 좋은 알로페놀보다 심혈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문이 나와버린 거예요. 놀랬죠, 사람들이.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단은 협심증이나 그러니까 심장기 증상이나 뇌졸중, 심장 질환 있는 분들께는 주의를 요한다라고 이렇게 복지부에서 이제 권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협심증, 심근경색 증상, 뇌졸중 증상. 협심증이면 여기 뻐근하고 막 아프고 뻐근하고 아프고 막 붕붕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뇌졸중 약간 한쪽이 마비되는 것 같은 그런 증상, 유사 증상이 있을 때는 투약을 중지하고 진료를 보세요라고 이제 권고가 내왔어요. 심장 증상이라 함은 가슴 통증, 호흡곤란, 쿵쾅쿵쾅 불규칙한 심장박동, 뇌졸중 증상은 한쪽 측면에 이제 좀 저림감, 쇠약감, 무감각 그런 거, 현기증, 갑작스러운 통증, 약간 혀가 꼬이는 듯한 이렇게 혀가 꼬이는 듯한 이런 언어 말 약간 이렇게 꼬이면서 또 약간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뇌졸중 증상, 유사 증상인데 이런 게 생기면 일단은 멈추라는 거죠. 스톱. 근데 여기에 이제 최근 들어서 또 논란이 됐어요. 왜? 그 논문에 그런 부작용이 조금 더 발생한다라는 논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이 해봤더니 이거 심혈관계 질환의 부작용에 거의 없다. 알로페놀이랑 차이 없다라는 이제 논문이 또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싸우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보면 처음에 심혈관계 질환에 이상이 있다라고 발표했던 논문이 약간 통계라든가 그런 거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있고, 저도 제 환자들 이약을 쓰면서 이런 뭐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유사 증상이 보인 예는 아직은 못본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씁니다. 어쨌든 권고상 단기간 최근에 나온 얘기긴 하지만 권고상으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는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환자분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에 과부하력이 좀 있으세요? 그러면 요거 일단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연락 주시거나 바로 진료받으러 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죠. 자, 다음 약을 한번 볼까요? 짠. 마지막 약입니다. 유리눈이라는 애인데요. 벤즈브로마론, 요산 배설 촉진제네요. 앞에 두 약은 요산 확산 억제제였어요. 알로프리돌과 페프소스테틴은 얘는 요산 배설 촉진제예요. 보세요. 이렇게 유리눈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유리눈. 항류마티스제, 유리눈. 자, 설명을 볼까요? 판매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둘. 미국에서는 FDA,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죠. 감독성 때문에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를 팔죠? 유럽 일부랑 우리나라는 팔아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감독성이 보고된 예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승인을 하고 처방하고 판매를 합니다. 유리원이야.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페북소스테트는 알로프리돌 같은 요산합성 억제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요산 수치가 떨어지지 않을 때 추가적으로 이 약을 쓰던가 하루 24시간 수면에서 요산 배설량이 7에서 800mg 미만일 때 그때 이제 선택 그 중복이 돼요. 되게 두 얘기가 그때 선택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즉 요산 합성 억제제로도 목표에 다다르지 못할 때 얼마? 6mg per dl 또는 5mg per dl로 그쪽을 그 정도로 요산 수치를 낮추지 못했을 때 신장에서 요산 배출을 조금 더 촉진을 하는 거예요. 합성은 못하는 약이 합성보다는 알로프리돌이나 알로프리돌이나 페프소스테트로 체내 합성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체내에
의사 수치가 6 이하나 5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오줌으로 이제 내뱉으려고 약을 추가적으로 씁니다. 그때 쓰는 약이 벤즈브루마존, 벤즈브루마론 약품명 유리논.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이제 일부 환자분들께 추가적으로 처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